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영어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but, but. 이렇게. 이 but이라는 말은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지금 우리 함정역 성경에는 여기는 그러나 이게 지금 16절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그 뭐뭐뭐하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뜻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이런 접속사 but, 등이 접속사 이 but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해놨습니다. 이때 of라는 것은 여기서는 from이라는 의미죠.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죠? of good and evil 즉 선과 악,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Thou, 너는, 이 말이죠. You, 아담, 너는 shalt not eat of it. 요 of it이란 것은 from이시죠. from it.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뭘 가리킵니까? 이 그것은 방금 말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가리키죠. 요걸 가리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너는 shalt not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must not의 의미가 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must not.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shalt라는 것은, shalt라는 것은 이 2인칭 단수죠. 그 당시에 고에서는 2인칭 여기 단수 직설법 현재죠. 현재 그 직설법에서 will, shall 원래 shall로 shall이지만 여기서는 shelter로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에서 2인칭 요 단수 thou가 너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단수면서 현재 동사 shall 대신에 그 당시에는 shelter로 적었단 말이에요. 직설법일 때, 너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shalt not eat of it. 그것은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이요. 두 개, 점이 두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콜론이겠죠. 콜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In the day that 해놨죠? In the day that 자, In the day that 했으니까 그날에 어떤 날에? Thou eatest EST에 붙었죠? 여기서 EST에 왜 붙였냐면 요 2인칭 그 당시에 고에서 2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죠. 현재 동사에 이렇게 EST를 붙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you eat 하고 같은 말이겠죠. you eat. 너가 그것을 너가 먹는 날에 앞에 in the day 해놨죠. 너가 먹는 날에 thereof라는 것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thou, 너는, 아담, 너는 shalt, 이것도 마찬가지로 shall이죠.
surely,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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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다른 말은 분명히, 분명히 die,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러나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너가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죠. 아니 된다.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in the day that thou eatest,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thereof, 그것이 원인이 되어, thou shalt surely die. 너가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다같이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Lord God, 지난 시간에 여기 Lord 하는 것은 야훼를 말합니다. 야훼죠. 야훼.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 God은 엘로힘 거지.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저 야훼 엘로힘. 주 하나님. 계속 said 이르시되 it is not good. 여기 it is 하고 that 사이에요. should가 나옵니다. should. 이것은 이제 문법적인 구문으로서 자 남자가 아담 여기 남자가 예, 혼자 이렇게 홀로 비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미콜론을 해서 내가 좋지 않으니 내가 will make 이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고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will make 동사 그 여기 실제로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죠. 간접 목적어 그에게 간접 목적어 이게 간접 목적어 그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an help 한 조력자를 만들어주겠다. 보통 그 여기 meet for라는 것은 meet 이라는 것은 그 원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suitable이래 suitable. 이 suitable for라는 뜻이죠. 이 suitable for는 적절한, 적합한, 뭐에 합당한 이런 뜻이죠. 합당한, 뭐에 적합한, 적합한, 뭐에 적합한, 뭐에 합당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에 맞는, 그죠? 이런 뜻이 suitable for 되겠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조력자, 조력자를, 그에게 맞는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직접 목적이 되겠죠. unhelp, 직접 목적이 되겠습니다. 직접 목적이 되겠죠. 그에게 맞는 조력자를 그를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의문스러운 게 왜 여기 help 할 때 여기 help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자음인데 왜 여기 은이 나왔을까? 보통 이 어가 맞지 않겠나? 이랬는데, a help. 혹은 뭐, a helper.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여기 제가 물음표 궁금증이 있는데 왜 unhelp 했을까 조금 의심스러운 굉장히 그 왜 그럴까 아마 고에서는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문법적인 오류로 a helper 해야 될 것을
unhelpful 했는지, 에, 여기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helper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 helper meet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helper meet. 요것도 일종의 그 돕는 배필, 조력자. 이런 뜻으로도 helpmeet. 또 어떨 때는 helpmate도 있어요. helpmate. 요것도 돕는 배필, 뭐 조력자. 이렇게 에, 어떤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맞은 여기 보면 meet for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meet 이렇게 suitable 이런 뜻입니다. suitable meet라는 것은 suitable라는 뜻이기 때문에 meet for him 그에게 합당한 on help 조력자를 그에게 맞는 합당한 그에게 합당한 이제 그 다시 한번 내가 그에게 합당한 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문법적인 상황을 it is 여기에 관련된 문법 it is 여기에 it is 하고 이렇게 예, 그것이나 뭐 where이나 그 다음에 뭐 proper 혹은 또 뭐 important 혹은 또 어떤가 예, important라든지 wrong 혹은 right 이런 형용사들이 오고 난 뒤에 이런 형용사를 오고 난 뒤에 that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should가 나오게 됩니다. 이 should 동원이 나와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문법 구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때 should는 이때 should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it is that should 형태. 이건 자 it is that should 형태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여기죠.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study English very hard. 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should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용적으로 그냥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The man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야 Not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세미콜론 주고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여기 아담이죠 그를 위해서 그에게 합당한 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